나연대 재미, 카리나 윈터 영상에 후원해주신 마틴 폴드만님 감사합니다. 플랫에서 에스파 멤버들의 SNS 활동을 지켜보던 나이비스. 플랫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올린 나에 대한 데이터들로 탄생한 존재,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장소인데요. 이곳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나이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플랫의 포스, 즉 현실 세계와 통하는 문이 생기고 전 세계 곳곳에는 싱크홀이 생겨나죠. 그와 동시에 세계에는 아이들이 나타났고 뉴스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디지털 정보들로 이루어져 자신과 흡사한 형태를 가진 아이, 세상의 사람 들은 아이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가운데 지젤은 혼자 강의 중에 랩 가사를 작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젤의 랩노트에 눈에 띄는 한 단어, 블랙맘바. 세계관에서는 지젤이 블랙맘바에 대해 듣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이 랩노트를 본 팬들은 팔로워, 추종자, 빌런, 악당, 벨로어, 벨벳, 세 개의 단어를 보고 레드벨벳이 빌런 블랙맘바의 추종자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상현실 총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윈터, ED라는 단체의 예술적인 해커 닝닝도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카리나도 물속에서 아이 카리나와 교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젤의 강의실에서 한 남학생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SNS에는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보정을 하기도 하고 저희보다 예쁘고 우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에 교수님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올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나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대답하던 중 이상이 생기며 또 다른 말을 하는데요. 너희의 욕망이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 이와 동시에 아이 지젤은 현실과 연결이 끊기는 현상, 싱크아웃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고 놀란 듯한 지젤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질문을 합니다. 만약 아이가 해킹되면요? 라고요. 실제로 교수는 연결이 끊겼고 해킹한 누군가가 대신 강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윈터와 닝닝의 아이도 싱크아웃된 상황에 카리나는 다른 경험을 하는데요. 카리나의 앞에 흑화된 아이 카리나 혹은 교수님처럼 해킹된 아이 카리나가 나타난 것이 카리나의 눈동자가 까매지며 주술에 걸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동안 이 모습을 보고 카리나가 조종당하고 있는 흑막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사실은 블랙맘바의 환각 퀘스트에 걸린 것이었는데요. 환각을 이겨내고 나온 카리나는 흑화한 아이 카리나와 마주하고 세계는 싱크아웃 현상에 놀라고 있는 가운데 강의실의 교수님이 블랙맘바로 변하며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블랙맘바의 모습 나이비스와 많이 닮았죠. 이에 나이비스가 에스파 세계관의 흑막 후보 2번으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질문, Where did I come from? 블랙맘바가 던진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1화 블랙맘바의 쿠키 영상에서는 나이비스가 광야에 가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플랫에 넘어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무규칙, 무정형, 무한의 영역, 광야. 이 광야의 무언가가 아이의 싱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기로 한 아이 에스파 멤버들, 나이비스가 광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며 1화가 끝이 납니다. 아이들이 등장했다는 뉴스로 시작한 1화와는 반대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뉴스로 시작한 2화 넥스트 레벨. 싱크아웃으로 걱정하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아이 에스파는 나이비스의 힘을 빌려 에스파 멤버들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싱크를 방해하는 광야의 무언가를 제거하러 가야 한다고 하죠. 이를 위해 나이비스는 한 번 더 힘을 발휘하여 에스파와 아이 에스파의 의식이 동기화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싱크 다이브라고 하네요. 싱크 다이브한 에스파 멤버들은 플랫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무기 전문가 아마멘터인 윈터는 각종 무기를 불러오고 ED 해커인 닝닝은 해킹으로 나이비스의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죠. 나이비스는 나비를 따라가라고 하며 광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광야로 갈 수 없는 나이비스는 광야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줍니다. 광야의 것을 탐내지 말 것,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 것. 이건 넥스트 레벨의 가사에도 나왔죠. 광야로 간 멤버들은 능력을 발휘하며 나비를 따라가는데요. 카리나와 윈터 그리고 닝닝의 능력은 쉽게 알 것 같은데 제노글로시, 지젤의 능력이 뭔지 어렵죠? 글로시는 사진 인화지라는 뜻도 있는 인데 지젤이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과 함께 보니 지젤은 사진을 찍어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비를 따라 기차역에 도착한 에스파 멤버들, 나이비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다들 기차 소리에 뒤돌아보네요. 아마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죠? 예쁜 꽃밭으로 꾸며진 기차 안의 모습에 에스파 멤버들이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지젤이 블랙맘바라는 기차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차로 들어가버리네요. 출발한 기차 안에서 순식간에 환각 퀘스트
웨일리스트에 빠진 에스파 멤버들. 카리나는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기대감에 힘들어하고, 윈터는 각종 뒷담화에 도망치죠. 지젤은 딥페이크, 즉 자신의 얼굴로 바꿔 속이는 기술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닝닝은 악플들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아보니 인터넷의 문제점들이 환각 퀘스트인 것 같은데요. 환각 퀘스트 속 아이카리나로 변한 블랙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이기도 하면서 네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나. 너는 네가 좋아하는 데이터들을 SNS에 올렸어. 그리고 난 너의 가장 좋은 점들로만 만들어졌지. 내가 바로 네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너야. 이런 말에 홀려 자신의 SNS를 삭제하려는 아이카리나를 삭제하려는 카리나의 앞에 나비가 나타나 환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블랙맘바가 보여주는 과거의 환각들을 멋진 펀치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꽃밭 기차가 아닌 어둡고 칙칙한 기차, 그리고 끈적한 늪에서 블랙맘바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를 보고 있던 나이비스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손끝이 검게 물들어가며 이화도 끝이 납니다. 싱크를 끊어버리고 에스파 멤버들을 위협하는 블랙맘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보통 악당들은 세계정복, 돈, 권력, 힘 등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데 블랙맘바가 싱크를 끊어버리는 목적을 모르겠단 말이죠. 팬들은 흑화한 아이카리나의 말과 환각 퀘스트에서 블랙맘바의 정체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카리나는 내가 바로 내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너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화면 속에 나오는 아이돌의 모습을 아이에 대입한 것인데요. 악플러나 루머 유포자들은 아이돌들을 추락시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쓰죠. 환각 퀘스트로 나온 부담감, 뒷담화, 악플, 딥페이크 사기 모두 악플러들이 아이돌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환각 퀘스트로 현실의 나를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니 악플러나 루머 유포자가 블랙맘바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1화 초반 지젤의 랩노트에서 악당 블랙맘바의 추종자가 레드벨벳이라는 추측이 있었죠.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나이비스와 블랙맘바의 닮은 외모인데요. 에스파의 데뷔 전에 나온 아이린과 슬기의 뮤직비디오 노리는 닮은 느낌의 두 사람이 흑과 백으로 나뉘어 춤을 추고 있었죠. 시작 부분에서 슬기가 포스처럼 보이는 통로를 지나온다거나 마지막에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며 슬기는 블랙맘바여서 광야로 가고 아이린은 나이비스여서 플랫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2화까지의 스토리는 에스파의 노래로 봤을 때 세비지의 중간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비지에서 환각을 깨고 나온 멤버들이 블랙맘바의 눈을 깨트리며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날 지켜준 건 너였어. I know your sacrifices all. 알아, 우린 반드시 내 기억들을 찾아줄게. 이 가사들을 통해 나이비스가 희생으로 에스파를 지켜주었고 이 기회를 잡아 에스파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2화 마지막에는 오염되어가는 나이비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우린 만나 꼭 부활 그 다음이라는 가사로 이후 에스파는 나이비스를 부활시키기 위해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컴백은 에스파 멤버들이 블랙맘바를 물리치는 시즌1의 마무리라고 했죠. 이는 시즌2에서 그 다음 적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번 컴백에서 에스파는 한 노래를 굉장히 빨리 성공개했습니다. 바로 도깨비불. 도깨비불은 사람을 현혹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 불길한 불이죠. 에스파가 블랙맘바라는 악당에 대한 노래로 세계관을 시작한 것처럼 이 도깨비불이 그 다음 나올 악당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거기에 흑막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인데요. 가장 의심받고 있는 멤버는 역시 윈터죠. 윈터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광야의 규칙을 세비지 뮤직비디오에서 혼자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스토리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 짓기 위해 7월 8일 컴백하는 에스파, 블랙맘바와의 전투가 어떻게 끝이 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에스파의 세계관 스토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블랙맘바의 정체와 발견한 이스터 에그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듀유람이 구독자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의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방구석 아이돌. 듀유람의 또 다른 채널 듀유람 쇼츠에 이미 지원자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춤, 노래, 어떤 영상이든 1분 이상의 영상을 듀유람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영상을 편집하여 하이라이트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쇼츠 영상이 좋아요를 일정수 이상 받는다면 풀버전을 멋진 썸네일과 함께 공개하여 여러분의 출중한 실력을 듀유람 구독자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내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듀유람 방구석 아이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세한 컨텐츠 참여 방법은 상세 설명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유람이었습니다. 안녕. Stay.